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복지입니다. 복지 중에서도 밑에 K8반 레저 부분 주소는 레저.openc.ai 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레저는 뭐 노는 거죠. 그냥 노는 겁니다. 노는 게 레저인데 이 레저가 상당히 스포츠 모듈하고도 비슷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 도시에서 레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에 있는 이 코드라든가 화이트 페이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레저 교육 도시의 레저는 특별합니다. 도시의 레저는 특별하다. 기존의 도시와 많이 다르다 말입니다.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니까 첫째 시민들의 여유 공간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시민들의 여유 시간이 종래 도시보다 현저히 많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뭐 생산 부분에서도 자세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독일이 주 32시간 정도 근무할 거예요. 한국은 그 두 배 가까이 근무할 겁니다. 그런데 교육도시는 독일보다도 더 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시 시민들의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이죠. 주당 독일보다도 작다. 적다. 그러니까 레저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레저 자체가 가족들과의 시간 로 역할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도 초등학생부터 초등학생의 나이대죠. 그죠? 초등학생 나이대 초등학교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어요. 연령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 8세 정도부터 기숙사 생활 학교 기숙사 생활 학교 기숙사 생활 하니까 그, 이 아이들이 실제 부모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레저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레저 그만큼 또 시민들의 여유 시간이 많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스포츠도 즐기고 산도 즐기고 여행도 즐기고 음악이나 영화도 같이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레저입니다. 그래서 이 레저 모듈의 개발자들은 시민들의 레저 활동 그렇죠? 스포츠와는 좀 다르죠. 스포츠와 문화가 레저의 하위 범주이긴 합니다만은 스포츠와 문화 활동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여유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설정하는 것이 레저입니다. 그래서 레저는 이거는 스포츠와 여행의 상위 스풀, 스스풀과 레저 스 여행 스풀의 상위 스풀. 그렇게 매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유행으로서 포괄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을 레저 스풀에서 정리를 처리를 해서 그래서 마찬가지 스포츠 스풀과 유행 스풀을 참조해가면서 레저 관련해서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저 상품의 공급 정책을 수립하고 그죠? 그리고 공급자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결정하는 것이 요 레저 네.